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어, 오후 3시 3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오전에는 그, 요 근방에 나가가지고, 요 가까운 그 도시에 나가가지고 이발을 하고, 머리를 짧게 깎았잖아요. 이발을 하고, 이제 그몇 군데 들려서 분리를 어, 보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녹화를 하는데요. 어, 그래서 하여튼, 그, 음, 내가 이렇 집에서 이렇게 원룸에서 이렇게 녹갈 때는 때 굉장히 젊어 보, 보입니다. 아, 피부도 좋고 그렇잖아요. 아주 깨끗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 어, 뭐라고 하나요? 이승열의 금수강산. 이승열의 금수강산, 저 포항에 그 뭐, 영일대 전망대 가서 그 찍은 거. 어, 이갈이 전망대에 가서 찍은 거 이런 것들 보십시오. 거기서 찍은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늙어 보입니다. 머리 가하얗고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뭐 검은 검은 단 점도 많고 상당히 늙어 보이죠. 근데이 월룸에서 찍은 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내가요 어느 정도이저 어, 얼굴에 발르고 이렇게 좀 나와서 녹화하는 거죠. 집에서 할 때는. 상당히 이렇 젊어 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는 말이죠. 남자가 화장을 하면 불알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어, 불알이 떨어질 일이다. 어떻게 남자가 화장을 하느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화장한다는 건 굉장히 그, 금기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데 나오는 뭐어 패널들, 게스트분들,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이 이다 이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남자도 화장을 합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어 녹화장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허경룡, 허경룡 강연자이라는그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경룡 씨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70대죠? 70대인데, 허경룡 씨는 항시 그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허경룡 씨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 윤이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얼굴이 왜 반짝반짝 윤이 나느냐면은 화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남자도 그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왕에 허경룡씨 얘기가 나왔으니 허경룡씨 얘기를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나는 그허경룡 강연짤도 많이 보는데요 예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뭘 신봉을 하냐 나는 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학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다 미신으로,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런 사람입니다만은, 허경영 씨의 그 오링 테스트, 그것만은 어떻게 그, 참 내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뭐, 어, 이거는 내 짧은 내 지식뿐만이 아니고, 과학자가 그거를 본다 해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전문가가 그거를, 그, 오링 테스트를, 본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일이다고 하죠.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것을 예수하고 외치고 뛰면 뛰어집니다. 아, 석가모니 외치고 하면 뛰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링 테스트를 하면은, 이걸 다른 사람이 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거를 힘을 줘서 찌는 뛰는데 내가 석가모니의 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세게 뛰어도 힘을 줘도 이걸 못띱 뜁니다. 아니 뜁니다 이렇게 뛰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저 예수하고 의치고 이걸 뛰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뛰어집니다. 석가모니의 치도 이걸 뛰어줘요다 어? 뛰어집니다. 뭐 지금은 당선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당선인, 윤석열하고 해도 뛰어집니다. 이승만 떨어져. 박정희 떨어져. 윤보선 떨어져. 어? 문재인 떨어져. 노무현 떨어져. 전두환 떨어져. 다 떨어집니다. <laughs> 근데, 오로지 허경영하고 이걸 뛰라리면 이걸 못 뛰어. 이게 안 떨어져. 허경영하고 위치면 은 이걸 세상 없어도 못 뛰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걸 뛰질 못해요. 어? 이 위에 붙어 있는 걸 띄질 못한다, 그거죠.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설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야, 참 세상에 참 불가사의한 일이 있구나.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얘기가 다른 길로 샜는데, 이번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지금 그 민초의 목소리는 말이죠. 음? 여러분들 그 민초의 목소리는 메뉴가 맞습니다. 메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메뉴?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식당을 합니까? 왜 메뉴를 또들 먹입니까? 여러분들. 어시라는 건 말이죠. 메뉴라는 건 그, 에리어잖아요. 에리어인데, 에리어든 우리 국어든 간에 말이죠. 어휘라는 것은 말이죠. 한 가지 뜻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장과 어우러져서 다양한 뜻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휘의, 그, 어휘가 지닌 그 어휘의 내용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말이죠. 이 단어를 여러 그, 어... 방면으로 이렇게 그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어를 어, 화려하게 하고, 언어생활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단어에는 단어는 꼭한 가지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민초의 목소리에서 내 고정 메뉴다 할 때, 그 고정 메뉴라는 의미는 음식점에서 얘기하는 메뉴가 아니고요. 선택사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그 민초의 목소리에 그... 고정 메뉴를 얘기를 하면은, 가요 명곡이라는 고정 메뉴가 있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게 있고, 내가 선정한 기사, 대한민국은 감시공화국이다, 나이 애 청곡, 김대중 대통령님, 해외 클래식 디바술레, 이런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이 이제 고정적인 메뉴인데, 여기에다가 그또한 가지 메뉴를 첨부하기로 했어요. 그, 어떤 메뉴냐면은, 필사의 도. 필사의 도라는 그런 그, 그, 메뉴명을 가지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한 가지 더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필사의 도라고 하니까 도? 뭐 도를 닦나? 그 사람이 뭐, 저 이승열이가 불교를 믿는 거 아니야? 물론, 불교에서도 도를 얘기를 하,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스님들이 도를 닦는다. 아, 쉽게 얘기,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럴 때그 도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또 중국에 그 도교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도교. 그거는 그 불교하고는 좀 다른 사상인데, 그렇게 그동양에는그 도교라는 그런 그, 사상도 있었고. 해서 그, 동양에는 그, 예로부터 도라는 언어들을 많이 그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는 또 깊은 그 철학적인 의미도 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 김용우 교수가 하는 그 철학 강의에 들어가 보면은 동양 철학을 강의하는 시간에 도에 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이 철학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참이 여러분들 그 철학적이라면 철학이라면 어렵게들 생각하잖아요. 그 철학, 도는 한마디로 그 철학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의미에 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엄청나게 그 이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깊게 파고들 어, 김용호 교수만큼 그렇게 그 참 깊이 있고, 어, 이런 그런 내가 뭐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도에 대해서 얘기는 이쯤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도를 그 국어사전에 이제 들춰보니까, 도라는 것을 국여,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 이거를 알아보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예.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깊이 깨친 이치. 또는 그런 경지, 무술이나 기회를 행하는 행위 이런 걸로 이제 도를 해석하고 있다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면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그 어, 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해설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도라고 한다. 또또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깊이 깨친 이치 또는 그런 경지를 도라고 한다. 그리고 또,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무술이나 기회를 행하는 행위를 도라고도 한다. 이런 그 얘기들 합니다. 근데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도라는 필사의 도라고 했잖아요. 음, 필사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필사의 정신을 집중시킨다. 이런 그 의미가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사의 도라는 고정적인 의미를 이제 새로 신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점심을 좀먹 먹은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트름이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필기구가, 필기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필기구로 어, 필사를 할 것입니다. 뭐를 필사를 하느냐? 예전에도 내가 그 명시 감상이라고 해가지고 시를 필사해서 올렸던 그런 적이 있었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명시들을 이제 필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반드시 시만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인들의 그 어록이라든지 그지 않으면 그뭐 여러 가지 그어 우리의 그어 정신적으로나 이 마음적으로 새겨야 할 그런 그어 귀중한 의미를 가진 글들 이런 것을 이제 에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필사를 할때그 사용하는 이 도구 펜들입니다. 이거는 그 흰색이죠? 흰색 편인데. 지금 여기 내가 흰두루마기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흰색입니다. 흰색이 청, 아주 정갈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파카, 아, 파카 만년필입니다. 파카는 프랑스지잖아요.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카 브랜드, 파카 브랜드의 이제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어, 필살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파카 만년필이죠. 근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거는 그 파카 만년필은 아닌데 캘리그래프 캘리그래피용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걸로도 필살하고 어그건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파카 아, 만년필이 아니고 파카 볼펜입니다. 파카 볼펜 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바가 볼펜 안에 들어가 있는 볼펜 심입니다. 에, 볼펜 심이에요.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볼펜으로도 만년필만 필사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제 볼펜으로도 필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그, 이것도 박하 만년필입니다. 스텐레스로된 박하 만년필. 어, 그 다음에 이것, 이거는 박하 만년필이 아니고, 캘리그래피용 만년필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사색 볼펜.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펜인데, 데스크용 펜인데, 만년필 식으로 된 데스크용 이제 필입니다. 어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거는 파카만용 필이 아닌데 텔레그래피용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필기 도구를 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그 귀중한 어록, 어록 그 다음에 그 귀중한 문장들 이런 것을 앞으로 필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그런 그 고정 민뉴를 신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뭐 오늘도 시간이 있고 내일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어 이번 주제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내가 어떤 주제를 구성하고 구성하냐면은 윤씨를 말한다. 이런 그어 주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씨잖아요. 어, 윤석열 씨인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으로 어, 대통령으로 뽑힌 윤, 윤석열 씨는 파평윤 씨라고 해요. 윤 씨도 뭐 본이, 본이 여러 개일 테니까. 근데 이 파평윤 씨 말고 또그 또 해평윤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윤보선 씨가 이제 대통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하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두 번씩 대통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윤보선 대통령은 해평윤씨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앞으로 자세한 그 자료 검토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윤, 그 윤보선 대통령은 해평윤씨라고 알고 있고. 지금 윤석열 씨는 그 파평 윤 씨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윤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윤 씨는 윤 씨는 참그 특히 윤씨 중에서도 어, 윤보선가 윤보선 가문의 윤 씨들이 대단했다. 아 이런 점을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윤씨를 말한다. 그 시간에 내 얘기를 들어보면, 아, 진짜 윤씨들이 대단한 집안이 이구나 아, 그 윤보선 가의 그 윤보선 가문의 그 윤씨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는 어 윤씨를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